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슈퍼리그 2016 시즌2 23일 4강 승자전에서는 MVP 블랙과 TNL이 맞붙었는데요. 1세트부터 앞서나간 MVP 블랙이 이어진 2세트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며 3시즌 연속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4강 패자전이, 30일에는 최종전이 이어집니다. 데인글로리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리그 시즌3 22일 펼쳐진 12강 경기에서는 이집트윙과 팀 GL 그리고 핵이 각각 1승을 추가했는데요. 24일 이어진 와일드카드전에서는 무적함대가 망고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3타에서 압승을 거두고 마지막 남은 4강의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5 22일 펼쳐진 4강전 1경기에서는 캐스터 박종철 선수와 애쉬 김도원 선수가 맞붙었는데요. 상대에게 1, 2세트를 연달아 내준 박종철 선수. 하지만 3세트부터 자신의 장기인 얼음방패 마법사를 꺼내들고 반격에 나서며 4대2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24일 4강전에서는 카이제로 김승훈 선수가 결승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오는 28일에는 박종철 선수와 김승훈 선수의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2016 LA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25일 아프리카 프릭스와 롱주 게이밍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상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1세트를 승리한 아프리카 프릭스는 2세트에서도 빠른 경기 운영으로 격차를 벌려나갔는데요. 특히 미라 남태유 선수가 엑스펜션 구본택 선수를 잡아놓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개막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어진 이 경기에서는 ESC 에버가 CJ 헨투스를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두며 롤챔스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치렀는데요. 26일에는 삼성이 2대0으로 1승을 추가했습니다. 잠시 후 5시에는 MVP와 KT 로스터의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새로운 팀의 합류로 더욱 치열해진 2016 롤챔스 서머 시즌. 그 화끈한 승부의 순간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한국의 모든 게임 매니아들을 사로잡은 게임의 메카. 안녕하세요. 게임플러스 권유순입니다. 제 옆에는 게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도와주실 두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6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시즌이 지난 수요일에 개막했습니다. 네, 8월 초까지 기본적으로 월화 목요일에는 한 경기씩 열리고요. 수금 토요일에는 두 경기씩 매주 6일씩 그리고 9경기가 열립니다. 한 경기씩 진행되는 날에는 뭐 오후 8시에 경기가 시작되고요. 두 경기씩 진행되는 수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5시에 경기가 네. 진행됩니다. 토요일에는 오후 2시에 경기가 진행되니까요. 뭐 롤챔스를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는 수요일 첫 번째 경기와 목, 금, 토일 매주 6경기를 갖다가 e스타디움에서 직접 중계를 합니다. 네. 예, 뭐 또 위클리 LCK를 통해서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였죠. 그 단군 김우진 캐스터가 온라인을 통해서 또 중계되는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8시 경기를 또 중계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종료 후에는요. 승리팀 MVP 선수하고 또 김동준 우리 이현우 해설하고 함께하는 MVP 인터뷰가 진행이 되니까요. 거기서 또 선수들의 다양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용이나 질적 면에서 한층 더 향상된 롤챔스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주 리포트에서는 대세 아이돌이죠. IY와 함께한 백발뱅중 챌린지 초청전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프로듀스 101을 통해 배성처럼 등장. 삼촌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IOI. 예능이면 예능. 아주의 세정입니다. 광고면 광고. 그야말로 대세 걸그룹으로 떠올랐는데 몸이 10개여도 부족한 그녀들이 서울 OGN e스타디움에 떴다.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 수백만 명의 심장을 어택한 IOI가 왔는데 삼촌 대표인 저를 왜 안 불렀죠? 오버워치 페스티벌 또 한 명의 영웅. 그건 그렇다 치고 그녀들이 이곳에 방문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그녀들. 일단 본드로 보여줘. 근데 표정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은 눈치채셨나요? 다름 아닌 백발백중 챌린지 정규리그 때문. 누적 다운로드 200만 건을 돌파하며 FPS 특성상 모바일 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들다는 편견을 깬 백발백중. 기세를 몰아 이번엔 모바일 e스포츠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오늘 행사를 기점으로 본선 대회 결승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을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중국에서 중국 대표 선수들을 또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선발된 양국의 대표 선수들끼리 모여서 한중 결승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식 리그 개막전 백발백중 홍보 모델인 IOI와 함께하는 특별 초청전을 마련한 것. 상위 클랜 네 팀이 참여한 클랜 초청전부터 Yes, I love it! 아이가 안녕하세요! 김세정과 전소미의 피할 수 없는 대결까지 예정돼 있어 이벤트 경기임에도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특별 초청전에 앞서 대기실로 이동한 IOI! 세요! 근데 우리 결경이는 뭐 하고 있나? 하지만 다른 멤버들은 백발백중 삼매경 헤드샷. 이거 같이 하자. 결국 나홀로 게임을 시작했는데 나 혼자 해도 돼. 놀아줄 사람도 뒤늦게 연정이가 함께 했지만 우리 사람 세 개를 받아야지. 룰루. 와우. 저희 어떻게 같이 해요? 저는 스나이퍼가 좋아요. 별량이 스나 어려워. 너무 많은 칼을 맞아 이미 생명을 다한 통 아저씨. 이렇게 각자 취향에 따라 여유를 즐기고 있는 이때, 휴식 시간에도 맹렬히 연습하는 김세정과 전소미. 지안에 내가 그렇다면 그녀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멤버들은 누구의 승리를 예상했을까? 지금 제가 둘이 게임하는 걸 봤는데 소미가 진짜 잘하고 김세정이가 진짜 못해요. 아니야, 못하지 않아. 다 들린다. 그래서 소미가 이길 것 같아. 하지만 투표 결과 5-4로 우위를 차지한 김세정. 멤버들의 예상에 적중했을지 결과가 궁금해지는데, 드디어 삼촌 미소 유발하는 IOI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우유 빛깔 김세정 사랑해요 전소미, 이어진 멤버들의 육회 발랄 개인기까지. 세정 언니, 소미 꼭 이겨주세요. 알았죠.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를 이어 김세정과 전소미의 한판 승부가 시작되려는데, 나 이제 알 거. 자신감 넘치는 김세정과는 달리 유독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전소미. 진짜. 노래로는 부족했는지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마는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드디어 운명의 맞대결이 시작됐다. 경기 시작과 함께 수류탄을 적절히 사용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김세정. 이대로 패배할 수는 없다. 일명 말뚝딜을 시전하며 반격에 나선 전소미. 과연 치열한 혈투의 주인공은? 국내 모바일 게임 최초로 FPS 장르의 포문을 연 백발백중.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탄생시키기 위해 모바일 e스포츠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과연 플랫폼의 한계를 극복하고 e스포츠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내일 오후 1시 백발백중 챌린지 특별 초청전으로 시작되는 모바일 FPS의 첫 e스포츠 도전을 OGN에서 만나보세요. 1997년 출시 후 6개 시리즈 누적 판매량 7674만 장 돌파. 대표 리얼 레이싱 게임으로 자리매김한 그란트리스모가 이제 그란트리스모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려 한다.
コリアのグランツリスモファンの皆さん、今回ようやく新しいグランツリスモをアンベールできて、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 2015년 파리 게임즈 위크에서 그 존재를 처음 알린 후 레이싱 게임 팬들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아온 GT 스포츠. 과연 명성에 걸맞은 게임으로 탄생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자. 11월 15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지난 5월 19일과 20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T 스포츠의 신작 발표회. 레이싱 게임을 대표하는 타이틀인 만큼 억소리 나는 슈퍼카와 실제 레이서들의 방문, 그리고 각국 미디어의 취재 열기로 뜨거웠던 현장. 사실 그란트리스모 시리즈는 200여종 차량의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취득하고 각 차량에 따라 커브와 가속력 등 성능을 다르게 구현한 것은 물론 실제 차량의 배기음과 엔진음까지 삽입돼 레이싱 게임의 혁신이라 불렸는데. Quality of the graphics as well as you go along and just even little specs and little things on the road, the definition looks so much better. From everything that you're around there and the quality of the sound, the feedback in relation to when you're actually moving, when you're accelerating, braking, the sounds are exactly as they would be in your car. You could imagine that this is what it's really like. 이번에 발표한 GT 스포츠는 플레이스테이션 4의 독점 타이틀로서 약 140대의 슈퍼카를 리얼하게 구현하기 위해 헤드라이트 내부 구조와 각 부분의 파티션 라인포, GT 스티치 등을 꼼꼼하게 표현해 시리즈 중 최고의 그래픽을 선보였다. 또한 19개 지역에 27개 레이싱 코스를 구성해 전작에서 아쉬움을 남긴 디테일까지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Really, really responsive. You can really feel the significant difference you have from GT6 to GT Sport, I feel. For example, when I'm going down the straight and you lean towards the right on the grass, you get sucked into the grass. And that's quite a nice touch, and I feel like they haven't really had that before. 또한 그란트리스모 시리즈의 장점으로 꼽혀온 드라이빙 역시 좀 더 현실감 있는 핸들링을 구현해 실제로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얼마나 이게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서 많이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핸들에서 전해진 어떤 피드백 같은 것들이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타이어에 일정하게 어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노면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힘이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실제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가상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해보니까 이 시뮬레이터는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외형은 물론 내실까지 실제 레이싱과 가장 가깝게 구현한 GT 스포츠. 리얼을 중시하는 레이싱 게임이다 보니 실제 모터스포츠 선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데. I'm Miguel Faísca. I'm a GT Academy winner from 2013. You can learn quite a lot from it if you want to then drive on real life. Like driving lines, you can get familiar with the track and get that racing feeling. You can get a bit of a feeling of the break points. That's very helpful when then you are driving the real car on the real track. 이처럼 게임을 넘어 리얼 레이싱까지 다가간 GT 스포츠. 이제는 모터스포츠의 재탄생이라는 또 다른 혁신을 꿈꾸고 있다. 그란츠리스모 스포츠として 大きく生まれ変わり FIA 公認の年間チャンピオンシップを実施することになります。そこで優勝したウィナーの方はフォーミュラ1のドライバーの方と実際に FIA の年間表彰式で表彰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국제자동차연맹인 FIA와 협약을 맺어 레이싱 게임이 모터스포츠로 인정받는 혁신을 꾀한 것인데 이 스포츠의 새로운 도전! 모터스포츠로서 첫 시동을 건 이벤트 경기! 첫 대회인 만큼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이 참가했는데. Yeah, it was very good, yeah. It was a nice experience. Very nice race, clean. Very good for the first race. 긴박하게 움직이는 선수들의 컨트롤과 그로 인해 생생하게 전달되는 레이싱의 스피드는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 그리고 탄생한 네이션컵 초대 챔피언, 일본 대표 타카하시 타쿠야. 最後の決勝戦はすごい結構ハラハラドキドキしながら走ったんですけども その中でもそのグランツリスモスポーツっていうそのソフトのその動きをいかに早く理解するかっていうのが重要だったと思うんで、とにかくその自分で、とにかくその車の動きっていうのを早く理解するに心がけながら走って、そのグランツリスモスポーツを通じて、将来的にはレーシングドライバーになれるように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 1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리얼 레이싱 게임의 새로운 도전. FIA와의 협약으로 모터스포츠에 한 발 더 다가간 것은 물론 전작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해 시리즈 중 가장 완벽한 변신을 기한 그란트리스모 스포츠. 僕ら制作チームも楽しみながらこのゲームを作っています。必ずいいものになると思いますので、ぜひ楽しみにしていて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11월 15일 얼마나 완벽한 모습으로 유저들 앞에 서게 될지 그 행보를 기대해보자. 네, 비디오 게임이 공식 모터스포츠의 일부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란트리스모로 진행되는 뭐 온라인 챔피언십에는 앞서 소개한 레이싱컵이 있지만 플레이어가 본인이 좋아하는 자동차 제조 회사를 대표해 달리는 매뉴팩처리 팬컵이 있습니다. 이 양계에서 우승한 사람들은요, 모터스포츠 챔피언과 함께 국제 자동차 연맹 시상식에서 상을 갖다 같이 받는 그런 영광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예, 뭐 이번에 공개된 최신 홍보 영상에는요, 그 신규 코스인 도쿄 익스프레스 웨이가 매우 사실적으로 또 묘사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 자동차 레이서들도 이미 그란트리스모 5부터 이후부터 각종 조작에 따른 그런 그 자동차 반응 자체가 실제 차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호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게임을 탄생시킨 야마우치 가즈노리 프로듀서 자체가 또 레이싱 마니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모터스포츠 선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모터스포츠 선수들이 특히 새로운 코스를 갈 때 그란트리스모 5로 시작해서 이런 그 자동차 모터스포츠 게임을 굉장히 많이 즐기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얻기도 하거든요. 이미 모터스포츠 내에는 그 실제 모터스포츠 내에도 게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팬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만든 게임인 만큼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G랭크에서 5월 넷째 주 게임 순위 만나보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G-테스터 오버워치의 비주얼과 접근성을 평가해봤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통해 게임계의 뒷이야기까지 속속 들이 파헤쳐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승부남 이현수입니다. 최근 모바일 게임 매출 상위권 게임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게임 장르별로 비슷한 이미지의 아이콘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남성 유저가 대다수인 RPG의 경우에는 미녀 아이콘을, 아기자기한 매력의 캐주얼 게임과 보드게임은 동물 아이콘을, 그리고 전략 게임에서는 수염이 난 중년 남성 아이콘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알게 모르게 순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임 아이콘. 지금 지랭크를 시청하고 계신 게임 관계자 여러분들은 자사의 게임 아이콘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번 주 순위판도는 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5월 넷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부터 시작합니다. 5월 넷째 주 온라인 게임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여러 게임들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과 하스스톤이 순위권에 재진입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15위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입니다. 6월 개봉 예정인 워크래프트 영화를 기념하기 위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이벤트를 통해 제공되는 형상 변환 아이템으로 유저들은 자신의 무기를 영화 속 무기와 동일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워크래프트 영화 개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네. 정말 많은 게임 팬들이 기다리셨을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개봉일이 닥쳐오니까 기대보다는 약간 걱정의 목소리들이, 이 과연 재밌을까? 정말 재밌어야 될 텐데 이런 걱정들이 좀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고 뭐 악평이든 좋은 평이든 악평이든 그리고 나서 평가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 이후에도 어떤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빈번하게 만들어져서 게임이 일반 문화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빈번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깜짝 이벤트 순분남이 쏩니다. 저희 게임 플러스 그리고 또 G랭크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깜짝 이벤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게임 플러스 시청 소감 게시판에 시청 인증샷을 남겨주시는 선착순 5분께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 예매권을 저희가 5분이라는 시청자분들께 증정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선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아이온과 블레이드 앤 소울, 워크래프트 3의 순위가 각각 한 계단씩 상승한 가운데 리니지가 두 계단 상승하며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5월 넷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한 게임은 200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운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131번째 신규 챔피언 탈리아가 공개됐는데요. 대지를 움직이는 특이한 기술과 함께 인기 챔피언 야스오의 제자로 알려져 출시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탈리아 혹시 보셨나요? 네, 저는
캐릭터 설정 면에서 너무 납득이 안 가는, 야스오의 제자다라는 설정인데 바위를 굴리고 상대를 띄우고 뭐 이 느낌상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말파이트의 딸이거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주요한 인기 유지의 비결이 신챔프의 추가잖아요. 뭔가 캐릭터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부분은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뭔가를 따오려고 해도 이제 거의 다 따와서 내부의 것들이 따와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들 때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컨셉트나 이런 걸 만들어내기가 정말 이제 쉽지 않은 단계까지 오지 않았을까. 5월 넷째 주 모바일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클래시 로얄이 4계단 상승한 5위를 기록했으며 백발백중이 순위권에 진입하며 9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순위 5위는 클래시 로얄입니다. 클래시 로얄이 5월 업데이트를 진행한 지 약 2주 만에 다시 한번 밸런스 패치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밸런스 조정으로 로얄 자이언트와 대포 등 유저들이 주로 활용하는 카드들의 능력치가 과향됐으며 신규 카드 및 비주류 카드들의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클래시 로얄이 굉장히 단기간에 밸런스 패치를 또 진행했어요. 2주 만에. 로얄 자이언트가 한동안 이제 뭐 인기의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대형 유닛, 공성 유닛에서는 그냥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필수 유닛처럼 계속 사용이 됐었죠. 근데 이 즐기는 기간이 한 달도 안 돼갖고 다시 한번 너프를 시켜가지고 너무 빈번하게 손을 대다 보면은 유저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데이터 기반의 패치를 하고 있다는 거는 처음부터 런칭 초기부터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고요. 유저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고 승률이 너무 좋은 부분들부터 이렇게 깎아나가는데 조금은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반영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밸런스 패치를 좀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이때는 밸런스 패치가 있습니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유저들이 이런 이런 걸 좀 해주세요 라고 되려 건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바일 게임 순위 3위는 마블 퓨처 파이트입니다. 최근 출시 1주년을 맞이한 마블 퓨처 파이트의 매출 순위가 40위권에서 10위권으로 급상승했는데요. 이는 영화 캡틴 아메리카 11호의 흥행과 함께 영화 개봉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와 업데이트를 진행한 결과로 보입니다. 마블 퓨처 파이트가 네. 엄청난 역주행을 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블 캐릭터라든가 뭐 DC 코믹스의 캐릭터라든가 이건 신앙입니다. 팬층, 신앙층, 정말 확고부동한 지지층에서는 웬만한 완성도는 납득을 해주는 편인데 이 지금 마블 퓨처 파이트 같은 경우는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냥 납득해줄 수 있는 정도의 구현도를 훨씬 더 상회하는 게이머들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영화 보고 나와서 게임을 즐기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뭐 이번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과연 5월 넷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한 게임은 모두의 마블입니다. 네, 이렇게 모바일 순위 분석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게임들의 순위가 오르내리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과연 다음 주 순위 판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순분남의 G랭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7년부터 79년까지 영국 엔필드의 한 가족은 끔찍한 현상에 시달렸다. 이 이야기는 초자연 현상 역사상 가장 많은 증거 문서를 남긴 사건이 되었다. Guys, I'm picking up some. 이번에도 실화다. 컨저링 2 6월 대개봉. 산타페 할부에서 기타 비용 빼고 자동차세 빼고 취등록세 빼고 월 납입금마저 낮췄더니 마침내 개인 리스로 산타페를 월 41만 원에 5월 계약 시 리스료 두 달 무료. 현대자동차 개인 리스 모험가 프로도 명사수 네오 파일럿 어피치 원주민 튜브 히어로 로지 해적 제이지 골라 뛰는 재미가 있다. 지금 프렌즈런 다운받고 신규 라이언 이모티콘도 받으세요.
250여종의 개성 있는 캐릭터들을 수집, 조합, 육성하는 모바일 RPG 천군 무한 쟁탈전이 홍보 모델로 배우 이태인과 심영탁을 발탁했는데요. 앞으로 실티컷, 영상 광고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언차티드 4, 해적왕과 최후의 보물의 전 세계 판매량이 270만 장의 기록적인 수치를 돌파했습니다. 멀티플랫폼이 아닌 독점 타이틀로는 발매 첫 주 기준으로 가장 높은 판매량인데요. 과연 언차티드 4의 명성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오버워치 출시를 기념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축하 메시지가 화제인데요. 24일 리그 오브 레전드 유럽 공식 SNS에는 그레이브즈의 서명이 담긴 현상숲의 전단이 게시됐습니다. 오버워치 캐릭터인 맥크리 실루엣에 내 시가를 돌려줘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최근 일러스트에서 시가가 빠진 그레이브즈가 비슷한 콘셉트인 맥크리에게 보내는 익살스러운 축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모바일 RPG 블레이드의 후속작인 삼국 블레이드가 공개됐습니다. 유명 장수를 선택해 화려한 액션을 펼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영토를 다스리는 내정도 살펴야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삼국 블레이드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목표로 오는 9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5월 넷째 주 G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 G뉴스로 문을 열었는데요. 블레이드 IP는 삼국 블레이드 외에도 정식 후속작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블레이드의 후속작인 블레이드 2는 전작에 비해 100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올해 말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보니까 뭐 쌍검을 이용하는 검투사와 뭐 단검과 사슬 이용해서 빠른 공격을 하는 암살자 그리고 마법고리를 사용해 새로운 공격 방식을 보여주는 마법사 등으로 이루어지고요. 특히 주목받는 건 그래픽이었어요. 언어는 NG4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화려한 그래픽이다. 굉장히 또 선망하면서도 이게 원근감이 살아있는 그래픽이다 보니까 정말 눈길을 끌게 충분했었습니다. 네. 뭐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번 블레이드 시리즈 말고도요. 또 SF 소재의 슈팅 게임 프로젝트 G라는 그런 그 새로운 신작 게임도 공개를 했습니다. 언리얼 엔진 4와 또 3인칭 탑다운 방식을 좀 활용을 해갖고요. 기존 RPG하고 또 다른 재미를 준다라고 하는데요. 액션 스퀘어 자체가 블레이드 시리즈로 하면서 액션 게임의 명가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레이싱, MMORPG 등에서도 충분히 액션성을 충분히 뽑아내서 또 새로운 재밌는 게임을 만든다고 하니까요. 큰 기대가 모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획일화된 게임 시장에 큰 활기를 불어넣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G테스터에서 역시 따끈따끈한 신작을 전격 분석해봤는데요. 오버워치의 신랄한 평가를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주 5월 24일 정식 출시에 앞서 오버워치를 미리 만나본 G테스터. 애니메이션을 연상시키는 그래픽과 피아 식별이 분명한 영웅들의 스킬 이펙트는 까칠한 김성희마저 감동시켰는데 이젠 FPS 게임의 생명과도 같은 타격감을 살펴볼 차례. 과연 타격감은 스킬 이펙트에서 받은 좋은 인상을 이어갈 수 있을지. 비주얼 평가 그 두 번째 시간. 자, 그런데 이제 유저들이 타격감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타격감. 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오버워치가 먹고 있는 욕의 한 70%는 다 타격감일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타격감에 대한 비난이. 자, 그러면 타격감 이야기 제대로 하기 전에 한번 보면서 타격감은 네. 어떤지 보면서 한번 느껴봅시다. 너무 지금 타격감 괜찮은 캐릭터 혹은 그렇지 않은 캐릭터도 있는데 한번 적당한 중간쯤 되는 캐릭터를 골라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캐릭터? 가장 평균적인 캐릭터? 솔저. 솔저입니다. 솔저 76, 76년생은 아닌 것 같고요. 솔저 76. 자, 가장 표준 캐릭터. 튜토리얼도 이 친구가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튜토리얼 때 이 친구를 배우죠. 그렇죠. 주인공은 아닙니다만 가장 이제 스탠다드 캐릭터인데 네. 자, 이 친구 한번 보자고요. 형타예요. 어때요? 뚱뚱뚱뚱뚱뚱 소리 들리시죠? 적의 공격까지 30초. 근데 글쎄요, 저는 이 정도 타격감이면은 무난하다고 보거든요. 아, 근데 지금 솔저 같은 경우는 평타 쏴주시겠어요? 네. 살짝 반동이 있잖아요. 예. 근데 되게 특징적인 게 오버워치는 대부분 반동이 없어요. 뭐 하다못해 기관총을 쏘는 바스티온, 뭐 그 친구도 거의 반동이 없어서 이렇게만 하면은 다 맞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타격감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반동 부분은 그나마 제가 이거 시드를 쳐줄 수 있는 게 반동이 심하면요 손맛은 확실히 전달됩니다. 네. 근데 유저가 에이밍이 정말 힘들어져요. 아, 그렇죠. 예, 화면 떨리니까 어지럽고 정신없고
지금 고급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블리자드 게임이다 보니까 최대한 초심자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다 삭제해 나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손맛은 어느 정도 줄이면서도 이제 총기 반동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예요. 예. 그게 어떤 게임 정책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죠. 좀 더 쉬운 게임. 그리고 덜 정신없는 게임을 만들자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하고 있는 그런 밀리터리 FPS들 보면은 그 총기 반동이나 그 샷감을 살려주는 그 사운드 이펙트들이 엄청나요. 탁! 빵! 막 이런 그쵸? 느낌이라고. 손맛은 엄청 사는데 이게 초당 수십만 발이 나가는 이런 근밀 FPS에서 그런 정도 느낌의 어떤 반동과 사운드 이펙트를 쓴다 그러면은 당장 오! 손맛 쩌는데 타격감 쩌는데 라는 말을 하겠지만 사실 몇 시간 게임 못합니다. 피로도가 엄청 쌓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말입니다. 잠깐만. 네. 내가 지금 할 말이 좀 있어. 난 마음에 있던 소리 좀 해야겠어. 저도 게임 개발하다 보면은 딱 처음 공개하면 유저 게시판에 그런 말 되게 많이 올라와요. 어, 타격감 구리네. 이 게임 타격감 별로네. 그래서 그 의견들을 CS 부서에서, 고객 대응 부서에서 네. 커뮤니티에 올라있는 타격감 관련 글들을 싹 정리해갖고 이제 갖다 줘요. 갖다 줍니다. 정리해갖고. 근데 경향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 딱 보니까 스킬 이펙트에 불만이 있구나, 사운드 이펙트에 불만이 있구나, 애니메이션, 피격 동작에 불만이 있구나 이런 경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다 느낌적인 느낌. 그렇지, 그냥. 정확해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실제 개발사에서도 타격감에 대한 이슈를 대응할 때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아, 이거 분석해보니까 야, 우리 게임 이거 피격 애니메이션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이쪽으로 한번 잘 살려보자. 이런 쪽으로 결론이 잘 안 나고 야, 이거는 봐도 너무 느낌적인 느낌밖에 없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요? 정책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유저들한테 공지를 때려야 유저들이 이게 바뀌었다고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제 바뀔까가 아니라 바뀌었다고 믿을 수 있을까? 늘 고민해요. 근데 이게 되게 피상적인 접근 같고 근본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접근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진짜요? 유저가 원하는 바뀐 게 없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고 많이 바꾸지 않고 조금만 바꾼 다음에 공지에다가 혹은 유저가 그렇게 느낌을 받도록 잘 유도를 하면은 그걸로 그러고 보니까 많이 바뀌었네, 좋아졌네, 유저들 말을 많이 들어줬네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 타격감 이슈가 유독 심한데 실제로 보면은 서양에는 타격감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누가 타격감이란 말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글쎄요, 이게 우리나라 뭐 중국도 그렇고 한자 조어력이 되게 좋잖아요. 한자 그렇죠. 조어력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타격에다가 느낌적인 그런 감자 하나 붙이면 그 타격감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는데 서양에는 애시당초 서양 유저들 사이에서는 타격감이란 말 자체를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유저들이 더 집중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실제로는 서양에서는 이 타격감이라는 게 크게 이슈가 되질 않습니다. 오버워치도 마찬가지고요. 인식에서 오는 게 되게 크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뭐 그렇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 유저들은 여기에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해서 누가 게시판에 하나 올리면 진짜 그 말 듣고 보면 그래 보이거든. 모래반지 빵야빵야처럼. 예, 진짜로 듣고 보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타격감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타격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 개발자 사이에서는 이제 논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그 컨셉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미래여서 그런 기존의 느낌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냥 느낌 타격의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하지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나쁘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 엄청 좋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실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블리자드 사운드 팀에 대해서. 스타크래프트2 시절부터 지금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네. 블리자드가 저자극 고급 게임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다 보니까 사운드 이펙트도 그 물리적으로 쉽게 느낌을 전달하는 그런 사운드 이펙트들을 안 써요. 아~ 고급스럽게 쓴단 말이야.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 질러 스타크래프트 1 봐봐요. 이제 왔어! 철컹철컹! 철컹철컹! 이런 느낌인데 스타크래프트 2부터는 진짜 전자빔 같은 숭궁서궁 서궁서궁 이런 느낌이 나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유저들한테 좀 어필하는 부분들이 덜해요. 그 지금 사운드 이펙트 문제가 생기는 3대장이 바로 스타크래프트 2, 히어로즈, 오버워치까지인데 블리자드도 조금만 이런 부분은 이제 한국 유저들의 어떤 물리적인 느낌 좋아하는 이런 취향도 조금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스타2 이후에 가장 타격감 좋은 게임이 뭐라고 생각해요? 블리자드 게임. 디아블로3도 있었고 히어로즈도 있었고 또 와우 확장팩도 있었고 많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타격감이 제일 좋다고 정평이 난 게임은 따로 있습니다. 하스스톤? 어떻게 알았어요? 이 찰진 가드내는 맛! 빵! 의외로 타격감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하스스톤이고 그 이외의 게임들은 이제 타격감 좋은 얘기를 못 듣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블리자드의 저자극 이제 고급 정책하고 맞닿아 있는 거다. 유저들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극은 줄이고 고급스러움을 지향해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 타격감. 하지만 유저들의 주관적인 느낌상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유저들과의 친밀함을 높여줄 접근성에서는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튜토리얼부터 살펴보자. 오버워치의 접근성. 자, 오버워치의 접근성 평가입니다. 네, 접근성 하면 사실 장르적 특성에서 오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오버워치의 장르를 FPS랑 AOS가 섞인 뭐 장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이퍼 FPS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던데 좀 애매해요. 딱 떨어지게 지금 정해져 있는 장르명이 없는데 FPS하고 AOS를 섞었다라고 하면은 사이퍼즈 그러니까 이제 딱 떠오르기 마련인데 사이퍼즈랑은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요. 사이퍼즈보다는 FPS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이퍼 FPS라는 용어도 쓰는데 좀 국적불명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쓰면 좀 콩글리시 같은 건데 서양에서는 그 하이퍼 FPS라는 용어 대신에 뭐 퀘이크류, 퀘이크라이크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서든어택이나 스페셜포스처럼 밀리터리 느낌이 아니라 그런 리얼한 밀리터리 느낌이 아니라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이동기가 확실하고 그리고 훨씬 더 속도감 있는 그런 FPS라는 의미로 퀘이크류 혹은 하이퍼 FPS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이 오버워치가 하이퍼 FPS냐라고 물으면 뭐 가깝긴 합니다만 그걸 공식 장르명으로 쓸 수는 없고요. 네. 공식적인 장르명은 팀 기반 슈터 이렇게 부르면 될 거예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버워치의 접근성 각각 항목 하나하나 잘 뜯어서 평가해볼까요? 그러지요. 자, 뭐니뭐니 해도 접근성의 기본은 바로 튜토리얼이겠죠. 네. 튜토리얼부터 한번 시작해봅시다. 제가 직접 해보죠. 튜토리얼 시작 중. 76년생 또 솔저 76. 솔저 76으로 합니다, 튜토리얼은. 네, 튜토리얼은 다 솔저로 하죠. 네. 자, 저기 트레이서가 일단 주인공 트레이서가 등장이요. 튜토리얼의 안내자로서 등장합니다. 안녕. 컨트롤을 이용해 방안을 트레이서를 바라봐 주세요. 바라봐 주십시오. 시야 이동부터 가르쳐 줘요. 계속 바라보는 건가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예. 시선 이동부터 가르쳐 줍니다. 뭔 소리냐면 아, 이 게임은 진짜 총싸움 게임 안 해본 사람. 처음 해봐도 아 이거 조작 어떻게 그렇지. 할지 하나도 모르는데 어 여기 와우스 이거 뭐지 하면 너 이거 살살 해서 나 보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완전 기본 중에 기본부터 네. 왕초보부터 슈터 게임 문외한부터 지금 가르쳐 준 겁니다. 앞뒤 ASDW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도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렇죠. 이동해 보십시오. 트레이서를 따라 이동해 보십시오. 트레이서를 따라 이동하십시오. 계속 트레이서를 따라 계속 트레이서를 따라가십시오. 잠깐 여기서 멈춰보세요. 계속 트레이서를 따라가십시오. 잠깐만. 나는 여기서 게임을 설치하고 한 40초쯤 지난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서 감동했어. 왜요? 이거 진짜 디테일이에요. 트레이서를 따라가십시오. 지금 성우 목소리 나오잖아요. 네. 이게 두 번 나왔잖아요. 네. 그 두 번 성우 녹음이 다 다릅니다. 어? 같은 파일을 써갖고 그거를 두 번 재생해도 되는데 약간 톤을 다르게 해서 계속 트레이서를 따라가십시오. 계속 트레이서를 따라가세요. 이런 식으로. 트레이서를 따라서 이동해 보십시오. 계속 트레이서를 따라가십시오. 계속 트레이서를 따라가십시오. 잠깐 동안의 지루함이라도 우리는 느끼지 않게 하겠다는 이런 디테일을 살리고자 하는 장인 정신인데 저는 이런 거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모든 감동은 디테일에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안 오니까 여기 위에요. 뛰어오는 문을 통과하십시오. 스페이스를 뛰어오세요. 아니, 세상에 스페이스가 점프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도 가르쳐 준다고. 있죠. 근데도 가르쳐 준다고. 정말로 연령층 낮게 유저 수준을 낮게 잡고 이제 FPS를 처음 해보는 어린 친구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이거는 캐주얼화에 목숨 걸고 있다라는 게 지금 느껴지는 튜토리얼인 거죠. 자, 이제 궁극기. 거의 다 배웠어요. 이제 큐 궁극기를 써볼까요? 아, 이렇게 되면은 궁극기 모드가 됐어요. 이러면은 거의 오토 타겟팅이 되어버립니다. 대충 에임이 그렇죠. 근처만 갈 때도 다 맞아요. 두두두두두두두. 아, 아직 남았네요. 거점 점네요. 열린 문을 통과해요. 밝은 윤곽선으로 표시됩니다. 바닥에 밝은 윤곽선. 자, 이거 하면은 아 거점이 이게 지금 밝은 윤곽선, 빨간 윤곽선이 되어 있으면은 상대가 점령한 거구나.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어. 현재 점령 수준. 저는 이 정도 타이밍에서 그 느낌에서 항상 드는 거야. 아, 뭐 친절해서 좋은데 역시 세련되게 잘 해주는데.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그러니까 왜 자꾸 가르치려 드나? 리딩만 좀 해주면 되는 건가?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튜토리얼이 딱 끝나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저들은 그렇죠. 감성적 어떤 느낌의 변화 같은 것들을 잘 캐치하고 있는 거야.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했겠어요. 딱 아 좀 지루한데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딱 끝나요.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연구를 한 거거든요. 튜토리얼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FPS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V를 눌렀을 때 이렇게 총으로 때릴 수 있는 이런 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알려주면은. 근데 되게 많이 해본 사람들은 당연한 거 왜 몰라 하는데 알려주긴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지루해하기 전에 딱 끝내는 거죠. 필요한 부분만 딱 전달해놓고. 다음 주 본격적으로 전장을 평가할 차례. 과연 오버워치는 오픈 베타 테스트의 분위기를 이어 수많은 유저들을 미래 전장으로 소집할 수 있을지 다음 주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슈팅게임 초심자를 위한 맞춤형 튜토리얼로 호평을 받은 오버워치. 출시 후 반응이 벌써부터 정말 뜨겁습니다. 네, 출시 첫날 PC방 순위를 보니까요. 3위로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27일자를 보니까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버워치 뭐 순위 진입해서 가장 또 영향을 받은 거 보니까 1위 게임이에요. 네.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 둘째 날을 보니까요.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점유율이 6% 정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40%대를 거의 계속 유지했었는데 33.24%를 기록하면서 많이 했고요. 많이 빠졌고요. 그 뭐 피파 온라인 3랑 서든 한테 기록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와 피파 온라인과 그 서든한테 거의 초롱성 같이 3위를 갖다가 그렇죠. 거의 지켰는데 이걸 깬 것만으로도 엄청난 또 성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게임 인포 모든 주요 게임 웹진에서도 10점 만점을 받으면서 좀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리뷰 전문 사이트 메타크리닉에서 5월 25일 오전 10시까지 기록한 평균 리뷰 점수가 98점. 그리고 유저 스코어 역시 한 7.6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일에는 엑스박스 원용 그 박스 패키지 버전까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향후 행보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뜨거운 관심에 앞으로 과연 온라인 게임 판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게임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9대 국회의 게임 정책에 대한 엄재경 해설위원의 논평 함께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집중 조명해보는 지포커스의 엄정영입니다. 오늘은 19대 국회를 돌아보며 기간에 있었던 게임 정책에 대해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19대 국회가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년을 회고해보면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기였는데요. 19대 국회가 발걸음을 뗀 지 얼마 되지 않은 2013년 1월 손인춘 의원은 게임업계 매출의 1%를 게임 중독 치유 기금으로 징수하는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을 발의해 충격을 줬습니다. 또한 같은 해 4월 신의진 의원은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한 게임 중독법을 발의해 업계를 아연실색하게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강제적 게임 이용 규제 셧다운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 물질로 구분하는 법안까지 발의되자 업계의 내부적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한국게임산업은 2012년 9조 7,525억 원으로 10%대의 성장을 이룬 이후 2013년에는 마이너스 0.3%의 성장률로 뒷걸음질했고 2014년에는 겨우 2.6%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게임업계 종사자는 2011년 5만 1,839명에서 2014년 3만 9,221명으로 25%가량 급감했죠. 물론 그림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야당의 원내대표까지 맡았던 전병헌 의원은 e스포츠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전병헌 의원은 2013년 한국 e스포츠 협회 회장이자 국제 e스포츠 연맹 회장직에 오르며 e스포츠를 정식 체육 종목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또한 가족 e스포츠 페스티벌을 만들어 가족들이 게임이라는 콘텐츠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는데요. 여기에 김광진 의원과 김상민 의원은 게임은 문화라는 취지로 국회에서 게임 전시회를 여는 등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격 아래 한국은 롤드컵과 WCS와 같은 글로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확산시켰는데요. e스포츠 콘텐츠로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전 세계 e스포츠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또 다른 희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19대 국회 끝자락인 2015년 11월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 분류를 확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해당 법안은 극적으로 통과됐죠. 19대 국회 내내 규제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게임산업이 마침내 진흥해야 하는 산업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규제를 외쳤던 손인춘, 신의진 의원은 물론 진흥을 주장했던 전병헌, 김광진, 김상민 의원도 20대 국회에서는 만나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게임산업 입장에서 그 어떤 국회보다 의미 있는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임산업에 적을 뒀던 김병관 웹젠 의장이 20대 국회에 등원을 앞두고 있으며 19대 국회를 지켜봤던 다른 의원들이 게임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 국회에 직접 들어가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 성장성이 저하되고 있고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게임 선진국과 중국산 게임에 치이고 심지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황금어장으로 여겼던 중국도 이제는 더 이상 국산 게임에 기회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낼 것인지 한층 가깝게 느껴지는 20대 국회에 기대를 걸어봅니다.